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명령어가 create history stream이죠, 그죠?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좋은 거고 상당히 재밌고 상당히 유용합니다.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. 그러니까 RPC 프로시저에서 특히 많이 쓰이죠.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가 그동안 뭐예요? 너가 그동안 퍼블리시한 것을 나에게 보여다오.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 있단 말이에요. 조금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친구가 A라고 하는 A 친구가 있고 A 그리고 B라는 친구가 있고 B 그리고 C라는 친구가 있어요. 앨리스, 밥, 찰리라고 할게요. 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A와 B 사이에 지금 현재 둘이 오랜만에 만났어요. 간만에 만나서 서로 따로 떨어져 살다가 얘도 무인도에 살고 얘도 무인도에 살다가 둘이 셋이 만난 게 아니라 A와 B가 만난 거예요. 그래서 A가 B에게 요청을 합니다. 뭐라고 만난 요청하냐니까 너가 요즘 그 전에 들은 소식이 있으면 나에게 전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, 그죠? 그런데 A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예요? A asks for the news of B. B에 관련된 뉴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, 그죠? 아니면은 두 번째 A may ask for any news. Any news B has heard. B가 들었던 어떤 뉴스라도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. 그죠? 두 가지예요. 두 가지 경우 에스크입니다. A가 B의 너의 근황이 궁금하다. B 너 요즘 어떻게 지내서? 라고 물어보는 게 1번이고 A가 B에게 너 요즘 무슨 요즘 이 동네 소식 뭐 들은 거 있어? 새로 들은 거 있어? 라고 물어보는 것이 2번 경우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경우 A가 B에게 B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와 만약에 B가 이전에 C와 만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B는 C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있겠죠. 그죠? 그러면은 B는 최근에 찰리의 장남이 어느 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. 라고 하는 얘기를 B가 A에게 전해줄 수가 있죠. 그죠? 그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런 상황을,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첫 번째 A가 지금 B를 만난 거예요. 앨리스가 B를 만나서 뭐라고 물어볼 때는 RPC 형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죠. 그래서 name은 create history stream. 그러니까 근황을 알려다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스트림 방식이고 그리고 ID를 지정했어요. 이 ID 지정한 것이 만약 이게 밥의 ID면은 밥의 근황이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시퀀스는 2라고 돼 있어요. 그럼 2라고 돼 있으니까 2번 이후로 발생한 사건만 알려달라는 거예요. 왜냐니까 2번 이전의 시퀀스는 이미 앨리스가 알고 있다는 거죠. 이전에 만났을 적이 있겠죠. 그러니까 그리고 리미트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가 있고 뭐 무한 제한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새로운 소식 하나만 알려다오 하면 1입니다. 그죠? 라이브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새로운 소식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알려다오라고 하는 것이 라이브 방식이에요. 그리고 올더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점 이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으면 그것부터 알려다오 하는 것이 올드입니다. 그리고 키 값이 또 true와 false가 가능해요. 그 예제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리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키가 true인 경우 지금 이제 앨리스가 밥에게 밥의 근황을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앨리스가 밥에게 찰리의 근황, 너 혹시 찰리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있어?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. 지금 이 경우는 찰리의 경우를 물어보는 예제입니다. 왜냐니까 타임스탬프 때문에 그래요. 타임스탬프가 뭐냐니까 타임스탬프가 두 개가 있잖아요.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. 이건 뭐냐니까 이 타임스탬프는 요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의 타임스탬프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요 타임스탬프는 이 메시지를 이게 만약에 찰리가 작성했다 그러면은 찰리가 작성한 메시지를 밥이 들은 시점입니다. 그죠? 만약에 이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과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각과 이 시각이 같아야 되겠죠. 그죠? 그런데 2초, 2밀리초
우리 1000분의 2초만큼 시차가 있잖아요. 따라서 들은 사람은 작성한 사람과 들은 사람이 다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밥이 C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것을 A에게 전해준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죠. 그죠? 아, 물론 그런 얘기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코드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키가 true가 되어 있으면 두 가지입니다. 메시지 ID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너가 들은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. 그리고 키가 만약에 false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없어요. 메시지만 보내달라는 겁니다. 그렇죠? 근데 이 시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하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 번째입니다. 만약에 어떤 옥션 혹은 주식을 표준은행에 주식을 판매한단 말이에요. 표준은행의 주식을 공모하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어떤 금액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공모한다고 가정합시다. 그리고 선착순입니다. 그럼 누가 먼저 그리고 한 주당 1주당 10만 원이고 100주를 판매하는 거예요. 판매하고 판매는 선착순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먼저 구매 주문을 넣었는지 시각이 중요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이 컴퓨터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도 제 컴퓨터의 시각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렇다면은 이런 피어들이 시각을 시간을 조작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. 그죠?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블록체인으로는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요 스커틀 방식, SSB 방식으로는 그게 해결됩니다. 자동적으로. 왜 해결되느냐니까 바로 이전에 봤던 요 메커니즘 때문이에요. 데이터가 보호되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보호되나요? 뱅크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메시지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위에 메시지를 보시면은 메시지 체인이 쓰잖아요. 여기 있는 이 메시지가 이게 지금 표준은행의 주식을 내가 사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표준은행에 던진 거라고 가정합시다. 그럼 이것도 타임스탬프가 있죠.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무슨 뭔가 글에 말이 있었거나 글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면 이 타임스탬프와 이 타임스탬프 중에서 어떤 게 빨라야 되나요? 이게 빨라야 되는 거예요. 무조건 하고. 그죠? 만약에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조절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이 시각이 요 시각보다도 더 빨라져 버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.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시각이 이전에 있는 요 시각보다 더 빨라지나 1번 메시지보다 2번 메시지 작성 시점이 더 빨라지도록 그런 논리적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죠? 그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죠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기가 메시지를 발생한 시각을 첫 번째는 자기 메시지에 의해서 조작이 방지가 됩니다. 그러면은 3-1 자기 자신의 메시지들이 자신의 특정 메시지의 위변조를 방지합니다. 위변조를 방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.